구민판의 수위 없는 선택 본격 스탠드업 구민 북소 클럽 그 통쾌한 웃음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제가 제 주변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먼저 제 친구 얘기인데 제 친구가 좀 일찍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신랑이지만 옛날 데이트하던 시절 때 그 남자친구랑 데이트를 딱 끝내고서 이제 집에 바래다 주더래. 근데 제 친구 집이 단독주택이에요. 대문을 이렇게 딱 이제 들어가려고 자기야 잘 가 이러고 대문을 딱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돌려 세우더래.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려다가 어머! 이렇게 된 거야. 그러더니 갑자기 대문으로 몸을 확 밀치더래요. 그러니까 얘가 어머! 이러고 밀쳐진 거야. 자기 왜 그래? 그랬더니 영화에서처럼 옆에다가 팍 대문 옆에다가 손을 딱 대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 오늘 키스 안 해주면 나 집에 안 갈 거야. 그러더래. 그러니까 얘 얼마나 놀래. 엄마 자기 왜 이래? 자기 왜 이래?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래? 볼 테면 보라지. 키스해줘. 막 이러는 거야. 자기 왜 이래 정말? 내가 힘으로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강제로 우리의 첫 키스를 이루게 할 수는 없어. 딱 이러더래. 그랬더니 키스해줘. 안 돼. 키스해줘. 안 돼. 키스해줘.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에서 언니가 나오더래. 다 나오더니 야야야 빨리 키스해주고 보내라 보내. 어? 야 그리고 제발 얘기할 때 인터폰에서 손 좀 띄고 얘기해. 집에서 식구들이 다 들은 거예요. 네. 제 친구는 뭐 그래서 결혼을 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엔 제 이 친구의 어머니 얘기예요. 제 친구 어머니가 정말 정말 순진하세요. 난 이렇게 순진하신 분 처음 봤어요. 하루는 동물의 왕국을 TV를 보고 계셨대요.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딱 TV로 딱 보고 계셨는데 막 뭐냐면 아프리카 초원에 막 기린 있고 뭐 얼룩말 있고 딱딱딱딱 막 달리고 그러는데 딱 장면이 바뀌면서 사자가 사슴을 사냥하는 장면이에요. 카메라가 이제 팬 해가지고 사자를 딱 찍었다가 이제 사슴들 무리를 딱 막 긴장되는 음악 나오고 사슴을 딱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옆으로 막 가더래요. 텔레비 옆으로 이렇게 옆에 있는데 옆으로 막 가더래. 그래서 엄마 지금 뭐해? 그랬더니 아니 저쪽에 사자가 안 보여서. 이러시는 분이에요. 아니 옆으로 간다고 사자가 보이냐고. 이렇게 순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모 방송국에서 방송했던 그 미니 시리즈 있어요. 암행어사 나오는 미니 시리즈.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그랬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그 시간 딱 돼가지고 막 들어오신 거야. 그랬더니 급하셔가지고 막 들어오시면서 야야야야 그거 빨리 틀어봐라. 어사 박명수. 어? 어사 박명수를 어사 박명수라고. 아니 그럼 암행어사 칠게요. 그러면 으이씨 이러고 나오나. 아니 근데요 정말로 가끔 가다 보면은 엄마 막 볼 때요 막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막 어? 정말 속상하고 아우 왜 저렇게 우리 엄마가 변했을까 하는데 정말 아기 낳고 그러면 다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혹시라도 좀 답답하고 예 정말 속이 막 막힐 때 어?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우리도 늙을 수 있다는 우리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해해주는 아들 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학이나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무슨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돈 벌어라고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아주 지겹게 들었어요. 노인에 걸릴 정도로 아주 이 공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내용은 얘기하면 웃어요. 바로 이 그 공부에 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얘기할까 합니다. 공부 이거 과연 문제점이 뭐고 개선 대책은 뭔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공부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공부를 영어로 스터디요. 잘했어요. 대단합니다. 복수 클럽이 이렇게 높아요. 자 스터디야 스터디. 스터디를 이렇게 썼다 이제. 스터디를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게 다 뜻이 있어. S는 뭐냐면 S는 애써라 이거 애써라. 애써라 애써라.
애를 써야 돼. 공부는 이 남이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이건 뭐냐 티는 이거는 더 해라. 자꾸 양쪽 자꾸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가르쳐주면 자꾸 빼든지 나눠요. 이게 아니에요. 유는 뭐냐면은 있을 유자를 써라. 지식이라는 건 남는 거예요. 돈이나 이런 건 훔쳐갈 수 있지만 지식은 절대 훔쳐갈 수 없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게 유다. 이건 뭐냐? 이거 딱 보면은 말이에요. 비커니 이 안에 자꾸 지식을 채워 넣어라 하는 얘기예요. 이는 뭐냐면은 바로 이 드라마예요. 드라마. 드라마하고 친하면은 공부하고 친할 수가 없다. 드라마가 얼마나 많아. 일일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 무슨 대화 드라마, 아침 드라마. 그걸 너무 친해가지고 컴퓨터로 다시 보기로 또 보는 거야. 예, 안 된다 이거. 공부하고 안 친해진다. 유는, 이 Y는 뭐냐? Y는 바로 유다, 유. 뭐냐? 너한테 하는 얘기야. 내가 분명히 얘기한다. 내 얘기 잘 들어요. 이 시간이면 가장 집중력이 요하는 그런 시간에 폭소클럽을 보고 있어. 에? 내 것만 보고 꺼. 아 그럼 안 된다. 이 뒤에 재밌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폭소클럽만 딱 보고 끄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말이야 어떤 꼬마가 너무나 똑똑해. 어릴 때부터 이 천재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친구의 꿈은 어릴 때부터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부모가 물어봤어요. 진지하게. 얘야 대통령이 되면은 이 엄마 아빠는 뭘 시켜줄래? 딱 물어봤더니 애가 하는 말이 짜장면이요. 이런 얘기죠. 학교 다닐 때 보면 이 획일적인 이 문제예요. 이게 획일적이라는 게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반을 좀 나누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1학년이 3학년을 때리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선생 보고도 인사 안 하는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어른을 공격하는 이런 학생들은 무인시대반을 만드는 거예요. 무인시대반. 왜 무인시대냐? 아나 무인이니까. 이런. 그래 무인시대를 만들어가지고 쌈박질 좋아하는 애까지 어떻게 하느냐? 반을 말이에요. 세트를 아예 무인시대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 방패, 투구, 창 이런 거 쓰고 지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게가 80kg야 이게. 이거 타고 말을 타면 말이 주저앉아요. 그거 들고 5분을 못 싸워.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 공부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공부한다. 두 번째는 말이에요. 춤추기 좋아하고 영어 단어 안 외우면서 랩은 그렇게 외우고 쌓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밤이슬 맞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는 어떡하냐면은 반에다 말이에요. 아예 나이트클럽을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형광등 대신에 사이키 조명 놓고 선생님이 DJ라고 들어와가지고 DJ로 문제를 내는 거예요. 맞추면 디스코 음악 최신곡으로 30분 틀고 틀리면 브루스곡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 남자끼리 부르치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의 우등생이 반드시 사회의 우등생은 아니에요. 학교의 열등생이라고 그래가지고 반드시 사회에 나가서 열등생이 되는 건 없습니다. 학교 안에 울타리 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드넓은 세상이 다 여러분의 무대라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관객 수준은 모두 우등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물을 흉내내는 서남용입니다. 형, 누나.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편한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고드름
겨울철 저마 밑에 주렁주렁 빌리는 고드름. 날이 따뜻해져 고드름이 녹으면 이렇습니다. 고드름이었습니다. 깜짝 문제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손으로 짠 여드름입니다. 키싱구라미 영화 쉬리에서 나오는 뽀뽀하기 좋아하는 키싱구라미는 이렇습니다.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 나나나 옛날 드림. 아이 드림 of you. 키싱구라미였습니다. 녹화 보러 늦게 오는 사람들 있다. 바보. 점점점. 계단에 앉아서 봐도 좋아. 새끼줄. 할아버지께서 지프로 손수 침 뱉으시며 꼬시던 새끼줄은 이렇습니다. 요즘 기계로 꼬는 새끼는 줄은 이렇습니다. 새끼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무엇일까요? 디딜 방아입니다. 무엇일까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무엇일까요? 디딜 방아로 찍고 있는 떡입니다. 형, 누나, 지금까지 사물 흉내 개그의 서남용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사 이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제가 왜 나오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인사를 하느냐. 아, 그 이유는 바로 오늘의 마술이 바로 앵콜 마술이기 때문입니다. 네. 네. 혹시 앵콜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불어로 앙코르. 네. 다시 한번 이런 뜻인데요. 아, 어쨌든 간에 폭서클럽에 오신 많은 분들이 항상 미남 미녀 분들이 오시는데 오늘은 예외네요. 그래도 아무나 한 분을 제가 모실까 하는데 상당히 특이하신 분. 네. 아, 앞에 네. 앞에 계신 분. 큰 박수 주시고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좀 앞에 박수 좀.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팔 자른 마술 할까요? 네. 자. 앵콜 마술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마술은 실크 마술입니다. 실크 마술, 손수건 마술. 네, 좋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꽉 묶고요. 아, 양손을 이렇게 꽉 주세요. 양손으로 꽉. 야, 양손 이렇게요. 네. 네. 꽉 주세요. 꽉. 꽉 주시고요. 가까이 오시고요. 좋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이게 본인의 마음입니다. 꽉 묶인 마음. 이제부터 혹시 사랑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 없어요? 아, 그럼 저라고 생각하시고요. 이게 저라고 생각하시고, 네,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그쪽으로 보내겠습니다. 네, 이게 그쪽으로 가겠어요. 좋습니다. 왜요? 실크 집어넣고요.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요. 손을 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 서 계세요. 아, 지금까지 네. 마술사 이은결과 상당히 짧죠? 네, 간단 명료하게. 네. 지금까지 앵콜 마술사 이은결이었습니다. 네. 아, 전 절대로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가만히 계시고요. 앵콜 마술 한 번 더 해보죠. 네, 똑같은 마술입니다. 자, 자, 실크가 있습니다. 실크를 묶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에, 사랑한 사람 없죠? 네. 꽉 주시고요. 꽉. 아까보다 꽉 더 꽉 더 꽉 꽉. 꽉 좀 주세요. 꽉 좀 주시고 좀 더 안쪽으로. 네. 좀 더 강하게. 네, 저라고 생각하시고. 네. 네, 아, 꽉 주세요. 네. 가만히 계시고요. 좋습니다. 역시 똑같이 제가 필요하죠? 네. 실크. 사랑하는 사람을 또 그쪽으로 가겠어요. 자. 아, 이번엔 다 같이 해 보자. 하나 둘 셋 외쳐 주세요. 하나. 둘. 아이, 왜 그러세요? 하나. 둘. 셋.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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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요. 놀랍게도 역시 사라지고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면 손을 피세요. 자, 하나. 둘. 셋. 피세요. 네. 아, 이쪽으로 오세요. 네. 바뀌었나 봐요. 실크 비싼 거를 주셔야 되거든요. 어떡하지? 뒤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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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박수 주세요. 네. 들어가시고요. 네. 네, 그 끝나고 찾아가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항상 행복한 순간들이 앵콜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이상 앵콜 마술사 이은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몸의 상식 재미있게 전...
전해드리는 과학 강사 장하나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 엄마의 다리 밑에서 태어난 우리들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출생에 관한 이야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는 정말 관심 많은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면 똑똑한 아이를 낳느냐. 사람들이 임신하면 너나 할 거 없이 대교에 관심을 가집니다. 좋은 것만 보려 하고 평생 관심 없던 글래식만 들으려 하고 또 말투까지도 얌전하고 예쁘게 변합니다. 그런데요, 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따져보자고요. 적박한 땅에다가 비실비실한 씨를 뿌리고 지극정성을 가한다 해서 거기에서 과연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힘들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술, 담배에 쩌들어 살다가 아기 가지려고 술, 담배 끊고 대교한다? 총명한 아이 나오기 힘듭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되냐고요? 바로 우리 옛 성현들을 본받으면 됩니다. 옛 성현들, 훌륭한 자녀를 갖기 위해서 100일 전부터 정성기도 들이며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합방을 했거든요. 우리는 여기에서 집중을 해야 됩니다. 뭐, 왜 하필 100일이냐? 50일일 수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숫자 3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33일일 수도 있는데 왜 100일 기도냐? 과학적인 이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정자 있죠? 정자는 약 74일 전에 생성된 것이, 난자는 약 90일 전에 생성된 것이 각각 만나서 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넉넉 잡아서 약 100일 전부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양질의 정자와 난자를 얻기 위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하셔서 급하게 술, 담배 끊으면 되겠지. 절대로 총명한 아이 낳을 수 없습니다. 출생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 아들인지 딸인지 성별 결정하는 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남자가 하는 겁니다. 오, 남자가 어떻게 아느냐? 바로 여자의 성염색체는 XX이고요.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입니다. 갑자기 생물 시간이 된 것 같죠? 그러니까 여자는 어차피 자녀에게 줄 것이 X형 직체밖에 없고 남자가 X를 주면 XX딸이 태어나는 것이고 남자가 Y를 주면 XY아들이 태어나는 것이니 옛날에 아들 못 낳았다고 여자 소방 맞았던 거 웃기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밭에다가 콩 심어놓고 밭이 나기를 기대합니까?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신랑한테 사랑받죠. 거기에다가 복권도 당첨됐습니다. 무슨 복권이냐고요? 탄생 복권이요. 여러분 모두 당첨되신 겁니다. 무려 3억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남자들, 물론 개인적인 차이, 능력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한꺼번에 확 3억 개의 정자를 쏟아붓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복권 당첨되신 것보다 더 큰 행운을 얻으신 것이죠.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몸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용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과학 강사 장하나였습니다. 오늘은 대중화폐선언법 강의를 계속 해오면서 제 컴퓨터 홈페이지에 가장 많이 올라온 질문들을 뽑아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사회를 보는 방법을 묻는 걸 뽑아서 하는데, 오늘은 결혼식 피로연 사회 질문이 워낙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로연 사회는 뭐 다들 피로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들이 다 똑같습니다. 바나나하고 귤 이상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신부가 입으로 깔아, 그 다음에 무슨 맥주병 뚜껑 신랑 바지 안에 넣어서 상표별로 찾아내라. 그 다음에 흰살 검은살 넣어서 흰살 검은살 구분해내라. 그것 때문에 미칩니다 아주. 그러나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보시면. 이것도 하시되 맨날 그런 게임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것도 재밌지만 다른 게임들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신랑 신부에게 정말로 축복의 장을 한번 만들어주자. 피로연이 정말로 피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피로연 때 할 수 있는 게임 한 가지 오늘 가르쳐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
여자분 한 분씩 오늘 또 무대 위에서 스타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눈길을 피하시는군요. 절대 피할 수 없을걸요. 그래서 일단 남자분 여자분 한 커플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커플이시죠? 네,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커플, 네, 올라오세요. 네, 그다음에 아유 다들 미남이라서 네 이쪽으로 좀 다가오세요.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이렇게 얼굴 나가니까 앞쪽을 보시고 저희 카메라 불 들어온 데 있죠. 네, 그렇다고 그렇게 쓰는 건 너무 촌스러운 모습이고요. 자연스럽게 응시하시면서 네. 예, 경북 상주에 사는 권기호라고 합니다. 그러세요? 경북 상주에 멀리서 오셨군요. 여긴 김지혜입니다. 어디 사세요? 상주요. 같이 사시는 대단한 인연입니다. 상주에 사시고 사귄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결혼했는데요. 결혼하셨어요? 피로연 때 무슨 게임 하셨어요? 피로연 안 했습니다.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피로연 안 하고 돈도 줄이고 그런 게임도 안 하고.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 되신 거예요? 6개월 됐어요. 6개월 얼마 되신 거예요? 6개월. 대단한 인연입니다. 그렇군요. 같이 6개월이고. 알겠습니다. 아 이쪽에는 있는지 잊어버렸습니다. 네, 워낙 오래 인터뷰를 해가지고 잘생기셨습니다. 정말 멋있게 생기셨네요. 보조개가 아주 매력적입니다. 네. 네, 남자한테 보조개는 사실 치명적인 일이죠. 자, 어쨌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쪽으로 조금 더 다가오세요. 네. 충남 천안에 사는 홍상규입니다. 네, 목소리는 안 들었던 게 훨씬 좋을 뻔했습니다. 듬직하게 생긴 충남 천안에 사는 이렇게 너무 귀여우세요. 아이 귀여우시고. 자, 그래서 피로연 이쪽이 부부고 그리고 신랑 신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신랑 신부 우인들도 함께 짝짓기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지금부터 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분이 이렇게 하세요. 오른쪽 왼쪽 여자분은 조금 뒤로 가시고 남자분 이쪽으로 오세요. 아우 손이 섬섬옥수입니다. 예. 군가 부르듯이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로 벌리시고 군가 부르듯이 잘 보시고 피로연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게임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 이거 올리세요. 네, 궁합 부르듯이 허리에 반동하듯이 딱 올리세요. 그 다음에 여자분이 요 사이에 자신의 양쪽 팔을 집어넣으세요. 네, 넣으세요. 아니요, 양쪽으로 집어넣으세요. 이걸 두 개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상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다 넣어서 어떻게, 그럼 여기 이쪽 개 두 팔 넣고 한쪽은 머리를 내겠다는 거예요. 자, 네, 넣으세요. 넣으시고, 네, 넣으세요. 네, 쭉쭉 더 다가오세요. 네, 부부시니까 네, 더 다가오세요. 괜찮아요. 네, 손을 펴시고 손을 앞쪽으로 쭉 펴세요. 그 다음에 남자분은 양쪽 팔을 뒤쪽으로 돌려서 여자분 허리 위에 올리세요. 네, 여자분 허리 위에. 자, 이렇게 해서 일심동체 게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팔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팔로 남자분의 팔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코가 간지러워요. 네, 아 이분 표정 예술입니다. 같이 함께 오버할 수 코가 간지러워. 자, 그러면 자 우리 남편이 출근할 때가 됐어요. 넥타이를 한번 해볼까요? 넥타이 시고 표정을 좀 지어주셔야 돼요. 표정은 넥타이를 매야 된다니까 허리띠를 매는 게 아니고 몇 번을 얘기를 했어요. 왜 계속 허리띠 쪽에서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넥타이를 매야 된다니까. 네, 넥타이를 한번 매주세요. 넥타이를 한번 매주시고 아 이분 표정 보세요. 그걸 보는 표정 대단합니다. 그걸 넥타이 보시고 넥타이 매셨죠. 자 이제 출근하는 거예요. 출근해서 자 이제 일하다가 퇴근했습니다. 터벅터벅 아주 피곤한 표정으로 걸어오세요. 터벅터벅 손놀림 터벅터벅. 네, 발은 안 움직여도 됩니다. 네, 터벅터벅 손놀림 터벅터벅 걸어오시고 자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전봇대 불빛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오늘 상념에 잠깁니다. 오늘 술도 한잔 했고 전봇대를 보니까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요. 자, 자 근데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니까. 네, 그래서 자 집 앞에 왔어요. 벨 누르세요. 벨 누르시고 집에서 나는 벨 소리. 네. 아니요, 차 후진하는 소리 말고요. 집에서 나는 소리. 별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간단하게 집안 환경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별 없이 그죠? 두드려야 되는 쪽에서 여보 이렇게 해서 네, 그거 발로 차고 뭐 너무 재밌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들 좋아요. 자 그러면 자 남편이 왔어요. 초인종이 되고 얘기해야죠. 네, 초인종이 되고 누구세요? 누구세요? 어 나야. 정석적인 집안이죠. 누구세요? 네. 저예요. 우유 배달 오셨습니까? 뭘 저는 뭘지. 자, 집에 들어왔어요. 넥타이 풀고, 넥타이 풀고, 네, 네, 둘이 계속 이야기하고, 넥타이 풀고, 이부자리 펴고.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쫙 해서 기지개
표정 표정. 아 표정 좋아요. 표정 좋습니다. 어머 연기자 씨 한번 쳐보세요. 연기자 너무 잘합니다. 네. 자 기지개 기지개 자 좋아요. 어색합니다. 자 눈곱 떼시고 눈곱 떼시고 눈곱 떼시고 그랬으면 잘합니다. 눈곱 떼시고 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뭘 하죠 보통? 세수를 합니다. 세수를 하고 어디? 화장실. 화장실을. 네. 양쪽 갈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와 화장실로 갈라서 네 치명적인 실수를 하셨습니다. 화장실을 하필이면 제일 어렵다는 화장실을 어쩌면 이분은 노린 건지도 모르죠. 자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다 화장실은 가셔야 되니까 자 일단 네 화장실 가서 자 화장실 갔다 어떻게 해야 되죠? 앉아야죠. 앉아야 돼요? 앉아야죠. 네 일단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죠. 네 화장실 가면 일단 문 자 문 열고 문 여세요. 여러분들 점수를 매겨 주셔야 돼요. 문 열고 자 들어가서 네 이걸 밀었어 내리는 것 같죠. 이 여자분은 계속 자기 집이 아닌 모양이에요. 계속 걸리고 열쇠도 꽂아보고 남의 집에서 자 화장실 갔어요. 자 화장실 갔습니다. 일단 치약 짜시고 치약 짜서 자 칫솔 네 칫솔질 칫솔질 그렇죠 아래쪽 위쪽 네 입으로 헹구고 입으로 헹구고 아 완벽한 호흡이에요. 이쪽은 어떻게 하냐면 물이 들어가는데 뱉어내고 있습니다. 계속 물고음도 아니고 자 갔어요 화장실 앞에 자 화장실에 왔어요. 이제 갑자기 이제 아침이니까 네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일단 네 변기 뚜껑을 열어야죠. 네 뚜껑 그렇습니다. 이 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변기 뚜껑을 이렇게 열고 이쪽 집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데 아직 요광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충 너무 좋겠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둘이 이렇게 하트 한번 그리시죠. 하트 한번 그리시고 자 아내한테 뽀뽀한다고 생각하시고 손에 뽀뽀 한번 해주세요. 손에 뽀뽀 뽀뽀 됐습니다. 두 분에게 박수 좋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조금 이렇게 기분 나쁜 듯한 장면도 있었지만 끝까지 웃음으로서 함께 해주신 이 네 분에게 전혀 화내지 않으시고 사회자의 직구준 농담에도 함께 해주신 네 분에게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여러분께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민족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님을 아십니까? 그가 이 나라 최고의 민족 지도자가 될 때까지는 그를 보이지 않게 도와준 수많은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1895년 그가 일본군에게 쫓길 때 바로 그때 옆에 있던 황소가 자신의 뿔을 뽑아 뿔총을 쏘기 시작하더군요. 에이씨 그러나 적은 너무나 강했습니다. 이번엔 그 황소가 자신의 앞가슴을 때려 젖소인 양 가슴을 부풀린 다음에 공갈총을 쏘기 시작하더군요. 그 황소의 도움으로 김구 선생님은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 부하들의 굶주림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많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방울뱀이 선생님 좋은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니? 자급자족을 하는 거예요. 제 꼬리를 띄어서 제가 먹을게요. 아이 아파 오 맛있어 아이 아파 오 맛있어 아이 아파 오 맛있어 그 방울뱀의 도움으로 역시 김구 선생님은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밤이 되고 적군들은 또 쳐들어왔고 어두움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더 큰 위기를 당하자 바로 그때 옆에 있던 돼지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니 돼지야 넌 왜 무릎을 꿇는 거니? 그러자 돼지는 무릎을 딱 꿇으면서 장군님 이렇게 다리가 저래야 전기가 나오잖아요. 전기 나온다 전기 나온다 어서 쏘세요. 이 팡팡팡 그 돼지의 도움으로 적잠을 그 돼지의 도움으로 적장을 잡았고 총에 맞은 적장은 제발 나에게 물을 주시오 물을! 그러자 김구 선생님은 비록 정이지만 그에게 따뜻한 인간적인 말 한마디를 남깁니다. 물은 셀프유.
대한민국의 문지기를 좌초했던 김구 선생님, 저와 여러분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남녀간의 거짓말, 부부간의 거짓말 많이 하죠. 근데 먼저 알아보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거짓말 베스트 5를 알아봤습니다. 5위부터 쭉 알아볼게요. 5위, 요거 동창생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거짓말이 많아요. 그런 얘기가 10년 만에 만났는데, 야, 너 하나도 안 늙었다 얘. 어쩜 피부가 그대로니? 하면 속으로는 네 피부가 피부니 그게. 너 나한테 안 돼. 그게 거북이 등껍질이지. 하지만은 친구한테 좋은 얘기 해줍니다. 4위, 학원 광고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전국 최고의 합격률, 100% 취업 보장. 학원마다 죄다 걸어놨어요. 다 전국 최고면 최저는 어디 있다는 얘기인가요? 학원 광고는 그나마 이해돼요. 아파트 광고 보면 이런 게 있죠. 네? 지하철에서 5분. 뭘로 5분이냐 이거예요. 도보냐, 오토바이냐, 자동차냐. 아닙니다. 헬기 타야 5분이에요. 3위는 교장 선생님들 있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름철에는 한마디만 더 하고 20분 더 하시고 3명 쓰러져야 그때 그만두세요. 2위, 스캔들 난 연예인들. 친구 이상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친한 오빠예요. 친한 동생입니다.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아요. 이거. 1위는 침대 위에서 부부간에 1위가 있습니다. 아내들이 그런 얘기하죠. 부인들이. 자기야, 난 자기가 첫사랑이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 번째인가? 아, 영철이가 있었지. 세 번째야. 하지만 거기도 맞장구 치죠. 남편들도. 네, 좋은 얘기 해줍니다. 자기야, 손 탁 잡아줘. 나는 이 다음에 죽어서 태어나도 자기랑 결혼할 거야. 어? 그런 남자들이 이제 어디 술집 가잖아요. 그러면 이 전화기 때문에 남자들이 거짓말 많이 합니다. 전화기. 술집에서 막 떠들어요. 막 파트너들 있고 막 그러죠. 갑자기 전화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조용! 여자들만 조용. 조용! 여보세요? 어, 왜,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왜 이러는 전화기? 여보세요? 어, 안 들리는데 내가 전화할게. 끊어버려. 이 떠들어. 어? 이 전화기, 우리나라 대한민국 핸드폰이 1위입니다. 얼마나 잘 터지는데요. 지하 5층에서 빵빵 터져. 산에도 수신기 달아나 숲속에서도 잘 터져요. 근데 안 터진대요. 네? 남자들만 전화기로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여자들도 전화를 거짓말 많이 합니다. 찜질방 간다고 가놓고서는 밤새 나이트클럽이나 캬바레에서 놀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근데 전화기 위치 추적되죠. 추적해봐요. 추적해보면 분명히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옷방 옷장에다가 전화기 놔두고 밤새 캬바레에서 놀다가 오신 분들이 있대요. 오래간만에 부인하고 외식을 했대요. 딱 외식 딱 끝나고 이제 팔짱 끼고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딱 오는데 어머나 딱 앞에서 아내 몰래 만나는 여인이 착 걸어오는 거예요. 그때 남자들은 시선 어디 돌지 모르죠. 와, 어디 돌지 모르는데 그 여자가 남자를 보고 씩 웃으니까 부인이 봤어요. 그러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야, 저 여자가 뭔데 자기 보고 씩 웃어? 어? 그 남자가 뭐 글쎄 왜 웃었을까? 모르는 여자 이러면 되는데 자기 딴에 당황한 나머지 변명한다고. 어? 어 처제야. 변명 안 돼도 제대로 변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부간이 정말 잘 살려면은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탈무드에 보면은요 두 가지 경우에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거냐면 혹시 아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이 별로라도 그 사람이 샀다 그러면 그 물건은 정말 괜찮다. 잘 샀다라고 얘기해 주고 또 친구가 결혼했을 때 그 와이프가 혹시 별로 이쁘지 않거나 그리고 별로라도 야 그래 미인이다 행복하게 잘 살아라고 해줘라 라고 이런 두 가지는 거짓말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두 분은 결혼하셨나요? 결혼할 건가요? 네, 굉장히 미인이십니다. 행복하게 잘 있죠. 자, 동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학창시절
우리의 마음을 대변했던 성경 구절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학창 시절에는 뭔 놈에 그렇게 시험이 많은지,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간고사, 각종 모의고사까지 반편성고사 정말 많죠. 근데 이렇게 시험이 많다 보니까 같이 덩달아서 발달하는 게 있어요. 바로 컨닝 기술이죠. 예. 예를 들면 볼펜 심에다가 컨닝 페이퍼 말아넣기, 그리고 손바닥에 쓰면 걸리니까 손가락 사이사이에다가 다 적어서 이렇게 보는 거 있고, 이 중에서도 반 전체 학생의 단합과 화합이 필요한 게 있어요. 선생님, 4번 문제 1번 보기 안 보이는데요. 이거 아시죠? 그럼 정답이 4번에 1번인 거. 주관식은 특히 수학 같은 거는 공식에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운데, 대충 수학 답을 보면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인데 찍으면 꼭 틀리죠. 근데 이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반에 딱 보면 운동부 애들이 있어요. 이 운동부 애들은 특징이 수업 시간 도중에 나갈 수가 있어요. 얘네 장점을 이용한 건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시험지를 쫙 나눠줘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가 시험지를 딱 받자마자 뒤로 돌려서 주관식 정답을 확인하고 옆에 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답이 을미사변이다. 그러면 을미사변! 그러면 알았어. 선생님, 저 운동부인데요, 나가면 안 될까요? 아, 운동부가. 그래, 운동부 나가도 된다. 나가라. 고맙습니다. 하고 나가서 뭐 하냐면 복도에서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여기서 1번의 을미사변! 네. 알겠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지각생인데 시험 때만 되면 새벽 5시에 등교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새벽부터 와서 뭐 하냐면은 그 작은 책상에 10과목이 넘는 내용을 다 적어요, 여기다가. 근데 특징은 이게 막상 시험을 보면 하도 작게 이것저것 많이 적어놔서 찾다가 시간이 다 가요. 예. 근데 솔직히 컨닝하는 것도 좀 치사한 건데, 정말 치사한 건 뭐냐면 그렇게 정성스럽게 쫙 적어놨는데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책상을 훔쳐가는 놈들이 있어요. 예. 한 번은 어떤 녀석이 아침 딱 일찍 와가지고 책상에다 다 적어놨어. 그리고 딱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들어와서요, 야, 옆줄이랑 자리 바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기 책상 앞, 뒤, 양옆, 뭐 사이드 다 적어놨어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딱 이러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오시더니 반 바꿔라. 네. 마지막으로요, 이거는 좀 컨닝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기존에 선배들이 봤던 시험지를 얻어서 쓰는 족보 활용이라는 게 있어요. 예, 족보. 근데 저희 학교 수업 시간 중에 기초 전산이라는 수업이 있었는데, 족보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 선생님은 3년 내내 문제가 도스란 무엇인가, 컴퓨터 프로그램 도스, DOS 아시죠? 이 문제만 계속 내시는 거예요. 스타일이 약간 대학교 스타일이셨는데, 그래서 애들이 이제 다른 거는 공부 아무것도 안 하고 무조건 도스만 파고 드는 거야. 생각 다 필요 없어. 무조건 도스 하고 있는데 공부를 다 했어요.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칠판에다가 W를 쓰는 거예요. 도스는 D로 시작을 하는데, 아, 이거 윈도우다. 아, 미치겠네. 어떻게, 아, 이쪽 저쪽에서 저뿐만 아니라 땅 꺼지는 소리, 한숨 소리 그러고 있는데 칠판을 딱 봤더니 What is DOS? 네. 아, 학창시절을 생각해보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었던 시험,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겠지만 자신한테 주어진 시험은 늘 최선을 다해야겠죠. 학창시절 추억 재생여행, 지금까지 개그맨 정용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수의 귀샷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골프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이주일 씨, 그리고 이덕화 씨, 이상해 씨, 그리고 저, 이렇게 넷이 골프장에 갔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골프장에 가다 보면은 막 흥분됩니다. 초등학교 때 이 소풍 가는 그런 기분인데, 이상해 씨, 아이 그럼 뭐 나이로 보나 거식으로 보나 나지 뭐. 굿샷 잘 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 딱 치니까 이상해 씨가, 병서야 너 어디 가서 골프 친다고 그러지 말어. 아니 왜요? 그게 골프 폼이냐? 개 때려 잡는 폼이지. 저 이제
그 밑에서 그러고 있는데 이덕화 씨는 그늘집이라고 왜 음료수 마시는 데 있습니다. 거기서 무게만 잡고 앉아있는 거야. 아, 날씨가 아주 예술이구만. 사랑과 정열을 그대. 뭐 이러고 있어요. 보통 이 티샷 할 때 있잖아요. 뭉댕이로 치는 거. 그걸 칠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꼽습니다. 그냥 무릎 구부른 채 막 이렇게도 꼽구는데 이덕화 씨는 이걸 안 구부려요. 그러니까 2주 시간 얘기가. 덕화야, 너 치질 있냐? 그러니까 이상해 씨가, 아이 치질은 내가 있지 형. 아유 자꾸 치질 치질 얘기하지 말어. 애가 치질 못하잖아. 그런 이제 이덕화 씨가 이제 볼을 놓고 탁 폼 잡고 푸우 쳤는데 삐리리리리 그러더니 요 앞에 떨어졌어요. 근데 그 아가씨들이 어머 저 다른 분들은 이상해 씨, 이주일 씨, 다 최병서 씨 정장 탁 해가지고 모자 쓰고 왔는데 왜 이덕화 씨는 모자 안 쓰셨어요? 그러니까 내 머리 잘 알잖아. 털모자 썼으면 됐지 뭘 또 써. 이 골프를 치고 나면은 사실 저녁 먹으면서 술 한 잔씩 먹습니다. 술 한 잔씩 먹고 이제 소주 한 잔씩 먹고 헤어졌어요. 헤어졌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라 잘 들어가셨나 해서 제가 전화를 합니다. 저는 소주를 한 잔 먹으면 꼭 이주일 씨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전화를 했죠. 이주일 씨한테 제일 먼저. 여보세요. 거의 이주일 씨 댁이죠?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또 마침 직접 받아요. 누구냐? 어, 난데. 여보세요. 잘 들어가셨나 해갖고 전화했다니까요. 에? 뭐라고? 그러더니 한 몇 초 있더니 전화하기 위해서 왜 내 목소리가 나오냐? 고맙습니다. 최병세 퀴즈하셨습니다. 이정습의 영화 속의 소리를 찾아서. 안녕하세요. 예, 정습 이정습입니다. 오늘 그 분석해드릴 영화는 그 액션 영화 람보입니다. One day, don't stay, Rambo. Get out. But. 람보 실베스타 스텔론 위미얼로 람보. 이 영화 중간에 보면은 이 무서운 사냥개한테 람보가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리는 이렇습니다. 정말 무섭죠? 그러면은 오지명 씨네 사냥개는 어떻게 짖는지 아십니까? 아 뭐 어? 야 뭐? 그러면은 탤런트 주연 씨네 사냥개는 어떻게 짖는지 아십니까? 망해 자식 망해 자식. 한석규의 중국집에 관한 보고서. 안녕하세요, 한석규입니다. 중국집 주방장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여기 짜장면 하나요. 저 죄송한데요, 짬뽕으로 주세요. 미안합니다. 그냥 짜장면으로 할게요. 저기 혹시 짬뽕 맛있나요? 짜장으로 주세요. 빨리 주세요. 둘째, 여기 짜장면 곱빼기 있죠? 곱빼기 같은 보통 하나 주세요.
셋째는 저희 10명 왔거든요. 짜장 하나, 짬뽕 하나, 울면 하나, 기스면 하나, 볶음밥 하나 주시고요. 나눠 먹기 그릇 다섯 개만 더 주세요. 중국집은 배달을 많이 합니다. 간혹 중국집에 음식을 시켰다가 한 시간이 지나도 안 온다면 그땐 굳이 전화하지 마십시오. 10중 8구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금방 떠났는데요. 중국집 메뉴로도 충분히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빼가란 병이요. 제가 왜 빼가를 시켰는지 아세요? 당신의 사랑을 빼가려고요. 간혹 남자친구 카드 명세서에 만리장이라는 상호가 자주 찍혀 있어서 중국집에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냐며 웃어 넘기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그땐 절대 웃지 마십시오. 10중 8구 만리장은 여관입니다. 사랑하는 그녀와 중국집에 가셨다면 짬뽕을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미연 씨, 이 짬뽕엔 왜 오징어가 없는 줄 아세요? 제가 다 건져 먹었거든요. 한석규의 중국집에 관한 보고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폭서클럽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우산을 활짝 펼쳐주세요. 그 안에서 여러분 진실한 사랑을 고백하세요.